그다음 지금 오늘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뭡니까? 예, 이제 존재가 가진, 그죠? 우리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가 가진 능력이라고 합시다. 좀 막 이거는 능력을 해야 되고 기능, 원 의미는 기능으로 이제 옮기면 되는데, 그죠? 존재가 가진 기능, 능력, 이제 특별한 힘, 그다음 지배력 이런 측면에서, 그죠? 존재가 가진 것을 싹 다 나눠 갖고 있잖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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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이, 그죠? 이 나눠 가지고 보니까 존재에는 22가지 기능이 있더라. 이렇게 되면 되죠.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지금 저 제 16장 이 몇 쪽입니까? 예, 569쪽이 529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 16장 예, 그 첫 번째가 예, 기능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존재가 가진 예, 그 능력 있잖아요. 막 제일 쉽게 능력을 합시다. 그죠? 우리 사람은 우리 뭐 대표적으로 사람을 한번 들어보죠. 사람은 특별한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능력을 부처님께서는 그죠? 어떤 그 특히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특히 저는 이제 청정도론이 설명이 아주 그 뛰어나다 봅니다. 물론 뛰어나니까 우리가 하겠죠. 그죠? 예. 결국은 불교의 그거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좀 이따가 그죠? 그 사성계로 가지만은 불교는 역시 뭡니까?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이고등락이라 했습니다.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 예,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22가지 기능을 고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주 저는 뛰어나, 제가, 사실 저는 지금 재공부하고 있어요. 예. 눈이 번쩍 띌 정도로 있잖아요. 예, 22가지 기능을 고에다가 괴로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고에 초점을 맞춰서 22가지로 딱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뭡니까? 22건 예, 22가지 기능의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29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능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었습니다. 자, 1번에서 요소 다음으로 기능을 설명한다 해서 그죠? 기능은 22가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의 기능, 귀의 기능,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그럼 9번에 만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6, 7, 8번은 그 다음에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기능. 한자로 보면 여건, 남건, 생명기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부터 14번까지가 보면 뭡니까? 우리 즐거움,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고통, 평온. 이러면 되죠. 그래서 이 앞에 그 즐거움의 기능 이거를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 이렇게 해야죠. 육체적이라고 넣어서 이해하시면은 정확하게 그게 됩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육체적 즐거움입니다. 괴로움은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의 기능. 이 넷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평온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낌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느낌이야말로 우리가 그죠? 가장 크게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력이고 또 기능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느낌에 살고 느낌에 죽습니다. 특히 우리 자본주의 세상,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괴로운 느낌을 없애고 즐거운 느낌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 즐거운 느낌을 그죠? 궁극적으로 추구해 들어가면 결국은 열반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다. 그죠? 그래서 니빠나 그죠? 빠라마 수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 행복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열반까지도 행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죠? 이 괴로움 여기서 다섯 가지 느낌 있잖아요. 예, 다섯 가지 느낌을 딱 가운데. 어디 보면 딱 가운데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현실 있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우리가 22건을 가지고 현실을, 그죠? 존재를 이해한다면, 존재는 뭡니까? 예. 느낌에 살고, 느낌에 죽는 존재다. 맞죠? 느낌은 가장 큰 그 지배력입니다. 기능이고, 능력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가지고 있다 해야 되면, 뭐죠? 특히, 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느낌을 토대로 해서, 그죠? 무엇이든지 느낌의 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에서 로봇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은 뭐 대체 로봇 해가지고 앞으로 뭐 10년 뒤쯤 되면은 자동차 생산하는 것부터 해서 그죠? 어려운 그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는 그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거는 전부 지금 그 로봇가 대체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 뭐 가끔 텔레비를 보거나 인터넷에 보면 막 그런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얼마 남았답니다. 5년, 10년 되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직업까지도 확 바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로봇가 나오고, 저 옛날에 저 뭡니까? 제가 동영상으로 어떤 걸 봤는데, 아이로봇이든가 뭐 해갖고죠. 예, 로봇들이 막 해갖고죠. 뭐, 그러고 뭐 인간을 뭐 이러하고죠. 뭐, 이러하는 거 나왔는데죠. 이제 결국은, 그죠. 물론 앞으로 로봇도 느끼는 로봇가 나올지도 몰라요. 느끼는 로봇가 나와버리면은 그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그죠? 로봇하고 인간을 하고 좀 궁극적으로 구분해 본다면은 인간한테는 그 미묘한 그 느낌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예,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존재를 이야기했을 때 있잖아요. 인간이 가진 혹은 존재가 가진 느낌이라는 이 기능이 있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존재를 능력별로 있잖아요. 예, 능력별로 해체해서 본다면 이 느낌이야말로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22근이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청진도는 특히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죠. 다섯 가지 느낌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앞에 우리가 방금 본 안이 비설 신의 하고 그죠. 남근 역은 그다음에 생명 기능은 이 느낌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느낌을 유지시켜주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느낌을 우리가 유지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만족시킨다 할까요? 안 그러면 뭐 괴로운 느낌을 받는 것도 전부 뭐를 통해서입니까? 결국은 안이 비설 신의잖아요, 그죠? 우리 이 문을 통해서 느낌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죠, 느낌의 문제를 괴로움의 문제로 붙다고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느낌은 괴로움으로 귀결됩니다. 엄마야, 즐거운 느낌도 있잖아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죠? 우리 괴로움하면은 괴로움은 괴로움의 성질을 갖고 하면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우리 저 그 사성계에서 나오는데 뭡니까?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저는 초기 불교 이해할 때 우리가 다 했었죠, 그죠? 우리 그죠? 느낌이라는 것은 그죠?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고고성은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그죠? 그 괴로움이라는 거를 느낌을 갖고 설명하면 그죠? 자, 왜 괴로움이냐?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렇죠? 고통스러운 느낌은 괴로움 아닙니까? 쟤는 내가 막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아, 나는 고통스러운 걸 너무 좋아한다. 예? 고통스러운 것이 행복이다. 이러면 뭡니까? 100% 또라이 아니면 이건 뭡니까? 다 성인들이니까, 그죠? 또라이 뭡니까? 성도착증 환자입니다. 그렇죠? 아이, 우리 그, 아, 근데 이런 말 하는데, 스님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그렇잖아요. 뭐, 그죠? 여자가 그죠? 채찍을 들고 있잖아요. 뭐, 장화를 이상한 걸 신고, 그죠? 아,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고죠. 그러고, 남자를 탁 때리니까 뭡니까? 그, 채찍을 맞았는데 즐겁다고, 그죠? 그럼 그건 환자지요, 환자.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뭔가 성도착증 환자로 영어로 뭐라 그럽디다마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건 환자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은 뭡니까? 그건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죠? 고고성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즐거운 느낌도, 예, 우리가 그죠? 조금 자세하게 그죠? 침잠해서 통찰해서 보면은 즐거운 느낌도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야말로 뭐 불교 염세적이다. 아닙니다. 살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즐거운 느낌이 왜 괴로움이냐? 그건 뭡니까? 즐거운 느낌은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요란 게 할 말 없죠? 그죠? 맞죠?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다가 되니까 탁 바뀌면 괴로움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괴고성이라고 합니다. 무너지면은, 부서지면은 괴로움입니다. 즐거운 느낌은. 그렇죠?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달라들어야 됩니까? 아, 맞습니다. 즐거운 느낌은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괴로운 느낌은 변하면 즐거움이죠. 맞죠? 그죠?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더 뭡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 즐거운 느낌이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생글생글 웃으면서죠? 예, 그 괴로운 느낌이 변하면 즐거움입니다. 저는 뭡니까? 그 즐거운 느낌이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그럼 무한소급으로 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수학 아닙니다. 그죠? 무한소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999번 즐겁다가 한번 괴로우면 그거를 괴로움이라 합니다. 그렇죠? 예, 즐거움은 괴로움 안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죠? 세 번째가 행고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그죠?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그죠? 아무리 즐거운,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또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평온한 느낌 이래 사도 이거는 한마디로 예, 이야기하면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부탁고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죠? 이 느낌으로부터, 이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다른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오근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가지 능력, 다섯 가지 기능, 뭡니까? 신, 정진, 염정이야. 이걸 가지고 멋지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부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기능 해서, 그죠? 신, 정진, 염정, 예, 한자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이 다섯 가지 기능을 개발해서 이 다섯 가지 기능을 닦아서 뭡니까? 결국은 예, 우리 다섯 가지 느낌 있잖아요. 그죠? 괴로운 느낌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괴로운 느낌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뭡니까? 신정진염정해라는 다섯 가지 기능을 여기서 부처님께서 넣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딱 그죠? 이게 배대가 맞아 들어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신정진염정해를 닦으면은 새로 개발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다섯 가지 우리 괴로운 느낌 말고 새롭게 개발되는 능력을 또 그죠? 세 가지로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자로 보면은 19번, 20번입니까? 20번에 보면 예,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미지당직은이랍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이라는 세 가지 새로운 능력, 기능이 개발됩니다. 이거는 승자들이 가지는 기능입니다. 중생들한테는 없습니다. 신정진 염정해를 닦아서, 그죠? 다섯 가지 괴로운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예, 극복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미지 당직은이 생깁니다. 이러면 이거는 뭡니까? 예류도를 얻은 성자가 가지는 기능입니다. 됐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직은 뭡니까? 예, 이거는 예류과부터 아라한도까지 중간에 여섯 단계의 성자들이 가지는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뭡니까? 예, 구직은이죠, 그죠? 예, 구직은은 아라한과를 정득한, 그죠? 최고의 성자가 가지는 기능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혹은 가질 수 있는 능력, 기능 혹은 지배력을, 그죠? 예, 뭡니까?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상자부 불교뿐만 아닙니다. 예, 북방 불교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불교에서는 22가지 예, 기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타고 선생님은 우리죠 여기서 온처 개근 재현 이런 걸 설명하면서 다 몇 가지 그죠 관점을 제시를 하고 이 관점에 따라서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 그죠 530쪽 결류 이번에 보면은 뭡니까? 부타고 선생님은 이 기능을 여섯 가지 관점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뜻에 따라, 특징에 따라, 순서에 따라, 분류되는 것과 분류되지 않은 것에 따라, 역할에 따라, 일어나는 곳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뜻에 따라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저 앞에 뜻은 앞에 19가지의 뜻은 이미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3번에 보면 좀 마지막 세 가지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은 뭡니까? 이것은 성스러운 도가 나타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불사의 경지나 네 가지 진리의 법을 즉 사성제를 알리라고 다짐하고 수행하는 자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주석서 문헌들에서는 예류도를 그 얻은 성자가 가지는 기능이라고 예류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구경의 지혜 기능입니다. 이직은입니다. 자, 완전히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스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죠? 이거는 그 뭐 밑에 339번 그 주 밑에 다 달아놨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거는 예, 예류과부터 아라한도까지 중간에 여섯 단계의 승자들이 가지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직은 있잖아요. 그 구직은 뭡니까? 예류과를 얻은 그죠? 예류과를 얻은 죄송합니다. 아라한과를 얻은 승자들이 가지는 그 기능 혹은 능력 혹은 지배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왜 기능이라는 건 기능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그 4번 또 5번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능의 뜻은 그죠? 4번에 보면은 다섯 가지로 해 놨죠. 그죠? 지배자의 표식
그 다음에 2번은 지배자에게 의해서 쓰러졌다. 3번은 지배자에 의해서 보여졌다. 지배자에서 준비되었다, 지배자에서 경험되었다고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좀 기능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5번에서 이 다섯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5번에서 보면은 그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세존의 여섯입니다. 5번 가장 쭉 넘어가서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째 줄을 보십시오. 그죠? 그러므로 이 기능은 지배자가 보여준다는 뜻과 지배자에 의해서 준비된, 여기서 지배자는 뭡니까? 우리 스승 부처님입니다. 그죠? 그렇죠? 어머, 부처님이 지배자인가? 뭐, 그냥 뜻이 그렇다. 이래 하십시오. 부처님은 지배자, 독재자, 절대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승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우리 불교의 말 그대로 교주시잖아요. 그죠? 불교를,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폐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드리아 지배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는 뜻에서 이제 그죠? 기능 혹은 능력이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죠? 세종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셨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지배자가 설하셨고, 지배자가 보여줬다는 뜻에서 기능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면 지배자에서 경험되었다는 뜻에서 기능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다섯 가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32쪽입니다. 더욱이 권력이라 불리는 지배력. 그죠? 권력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막 편하게 하면 능력이라고만 보면 되겠어요. 그죠? 자, 더욱이 능력이라 불리는 지배력의 뜻에서 이들은 기능이다. 눈의 아르마리 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눈 등은 권력을 성취한다. 능력을 성취한다. 우리 뭐 권력을 성취한다 해도 말은 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눈이 대상을 볼 때 뭡니까? 딴 기능은 전부 눈의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안이 비설 신의 눈기 코 혀 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만호가 있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우리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날 때는 뭡니까? 나머지 뭡니까? 이 비설 신의 그죠? 이 기능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의 지배를 받아버리죠. 왜 눈만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해서 귀의 기능이 뭡니까? 작용하고 있을 때는 눈과 코, 혀, 몸, 만호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기능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배를 한다, 지배를 받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에 따라서도 그죠? 그렇습니다. 특징 역할링은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 부분 보면 4장 37 이하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번에 있죠? 7번에 셋째 줄입니다. 그 다음에 통찰지의 기능 등 네 가지는 뜻으로 볼 때 왜 지금 여기서 네 가지가 뭡니까? 우리 지혜를 반야를 반야와 동의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우리 신정진 염정해 할 때 그 해가 하나죠. 그 다음에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도 뭡니까? 통찰지 지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통찰지라는 부다고 선생님이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22가지 기능에서 보면 통찰지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자, 우리 그죠? 오근에서 신정진 염정해 할 때 그 해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20번, 21번, 22번. 즉 뭡니까?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은 다 뭡니까? 통찰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우리가 한번 아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순서에 따르십니다. 자, 이것도 오직 가르침의 순서이다. 됐죠, 그죠? 자, 일어나는 순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어나면 순서는 말도 안 됩니다. 그죠? 눈의 기능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의 기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코의 기능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방구 냄새가 팍! 방구를 빵! 끼면 어떻게 됩니까? 코의 기능이 제일 먼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죠? 방구를 끼는데 먼저 눈으로 방구를 쳐다보고, 예? 귀로 방구를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코로, 그 다음에 혀로 뭡니까? 예, 방구 맛을 보고 웃기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편의상, 가르침의 순서로 말씀하신 것이 지 일어남의 순서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특히 이게 우리 많이 작용하는 거 오온 있잖아요. 오온은 오온도 역시 뭡니까? 일어나는 순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도 뭡니까? 오온을 일어남의 순서로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불련 때 그렇게 근데 책에서 받고 예, 그렇게 후배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죠? 색수 상행식 어떻게 합니까? 예, 먼저 물질이 대상이 있고 수는 뭡니까? 예,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 하문으로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상은 받아들여갖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는 뭡니까? 반드시 행을 해야죠, 그죠? 행을 하고 행을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저장되고, 그죠? 짬뽕을 하고, 그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됐죠? 그죠?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가르침의 순서입니다. 됐죠? 편의상, 색이 제일 거칠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하시고,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수가 뭡니까? 예, 외부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느낌의 기능이 우리 정신에서는 가장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설하시고, 우리 시사장에서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22거는 가르침의 순서지, 부처님께서 편의상 있잖아요. 편의상 이 순서대로 설하셨을 뿐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의 법을 잘 알아 성스러운 경지를 증득하기 때문에 몸과 연결되어 있는 눈의 기능 등을 첫 번째로 설하셨다. 됐죠? 왜 하필이면 안이 빛을 신, 그죠? 이 오근을 다섯 가지, 그죠? 그래 하는 거 하면죠. 안의 법을 잘 알아 성스러운 경지를 증득하기 때문에 먼저 몸과 연결되어 있는, 그죠? 그 뭡니까? 안이 빛을 신. 이거를 먼저 설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자기 안에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기능에는 뭡니까? 색성, 향미, 촉은 기능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죠?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안이 빛을 신. 이거를 먼저 첫 번째로 설하실 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몸은 여자 또는 남자로 불린다. 그렇죠? 이제 먼저 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몸을 딱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몸에는, 몸이 가진 능력으로는 눈, 귀, 코, 혀, 몸을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몸에는 또 능력을 보면은 기능을 보면, 그죠? 지배력을 보면 남자의 기능, 여자의 기능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남자, 여자는 완전히 구별되죠? 거의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예, 여자가 여자인 것은 여자의 기능이 어떤 거죠? 여자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무엇이, 물질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 말로 하면 말하면 되겠어요. 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렇게 바쁘면 되겠죠? 아니면 말고요. 그걸 보면 그렇든, 과학적으로, 어쨌든 불교는 과학하고 대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먼저 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몸에 초점을 맞춰서 기능을 보면은 눈, 귀, 코, 혀, 몸 다섯 가지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자의 기능, 여자의 기능.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몸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자, 그것이 바로 이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눈의 기능 등 다음에 여자의 기능과 남자의 기능을 설하셨다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생명 기능과 결합하여 존재한다. 그렇죠? 생명 기능도 그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생명 기능을 설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왜 우리 여기서 좀 이상 안 했습니까? 우리 앞에 보면 그죠? 22가지 기능하는데 안이 빛을 신 의가 바로 안 나오고, 그죠? 앞에 우리 1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물론 다 아까 보셨겠지만, 그죠?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뭡니까? 안이 빛을 신 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의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뒤에 넣었죠? 9번에 갖다 넣고, 그죠? 1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한자로 보면 안, 이, 비, 설, 신, 대죠? 5번이죠? 그죠? 그리고 의의를 9번에 갖다 놓고 중간에 세 개를 더 갖다 넣었어요. 뭡니까? 남근, 여근, 남금, 생명 기능을 넣었죠? 이걸 이제 청정 노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죠? 남근, 여근, 생명 기능은 물질과 관계된, 몸뚱이와 관계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뚱이와 관계된 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의의를 아홉 번째 넣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우리죠. 안이, 빛을, 신의,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능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물질적인 능력, 몸이 가진 능력을 먼저, 그죠? 말씀하시기 위해서 몸하면 뭡니까? 안이, 빛을, 신 하고, 그 다음 기능으로 보면, 예, 여자의 기능, 그 다음에 남자의 기능, 그 다음에 생명 기능. 이렇게 물질적인 이제 몸에 관계된 기능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정신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으로 넘어간다면 정신이 가진 기능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어야 될 건 당연히 마음이죠. 그죠? 만호죠. 그죠? 그래서 구분해서 만호를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럼 느낌은 뭡니까? 느낌은 당연히 정신적인 거죠. 아닙니까? 몸에서, 몸의 즐거운 느낌도 몸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은 느낌은 정신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 앞에 그죠? 여덟 가지를 물질적인 것을 능력을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부터 의를 뒤에 넣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나머지 14개를 그죠? 정신적인 능력을 지금 예, 설명하고 있는 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해하실 뿐이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죠.
그 다음 생명경을 설하셨다 했습니다죠. 자, 이것이 존재하는 한 느낌들은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의는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8번에서. 그렇죠?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당연히 지금 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앞에 8가지는 물질적인 것이고 바로 이제 이 의에 붙어서 지금 정신적인 기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는 한 느낌들은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밑에 달아놨으면 생명 기능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느낌은 끝나지 않죠? 살아있는데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그죠? 생명 기능이 존재하는 한 느낌들은 끝나지 않는다. 는 것과 느껴진 것은 모두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청진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느낌은 결국은 괴로움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죠. 왜?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으로 지금 우리가 그죠? 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 뒤에 그죠? 547쪽에 35번 사성제 할 때 있잖아요. 고성제 할 때 나옵니다. 그 지금 본점에 한번 바꿉시다. 그죠? 547쪽에 35번입니다. 그 35번에 가서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적 그죠? 자, 그래서 그죠? 1번 뭡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뭡니까? 고유 성질로서도 이름에 따라서도 괴롭기 때문에 고통에 기인한 괴로움이라 한다.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원인이기 때문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 그래서 한자로 보면 그 옆에 34번에 보면 그 한자로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괴고성이라 합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 느낌은 또 평온한 느낌 있죠, 그죠? 예, 평온한 느낌과 나머지 3개에 속하는 상카라들 모든 그죠 형성된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짐에 압박되기 때문에 형성됨에 기인한 괴로움, 즉 뭡니까 행고성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모든 느낌은 어디 뭐로 귀결됩니까? 괴로움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다시 533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죠? 자, 느껴진 것은 모두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됐죠, 그죠? 그래서 다섯 가지 느낌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2권에서도 뭡니까?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핵심에 지금 좀 다섯 가지 느낌을 통해서 예, 괴로움이 중간에 있다. 이거 이제 부타고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22권을 부타고사 선생님은 괴로움에 초점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눈이 번쩍 뜨 있어요. 그렇죠, 그죠? 지금 그렇죠? 핵심을 다섯 가지 느낌으로 22권 중에 제일 가운데 핵심으로 다섯 가지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이래 본다면 뭡니까? 앞에 그죠? 그죠? 아홉 가지는 결국은 그럼 뭡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베이스로 그죠? 맞죠? 베이스로 그 주로 뭡니까? 육체적인 베이스 그다음에 만호로 정신적인 베이스 이렇게 해서 그죠? 아홉 가지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다가 뭡니까? 예, 다섯 가지 느낌을 딱 넣어서, 그죠? 이 느낌은 괴로움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통해서, 그죠? 불교의 사승자 가운데 첫 번째 진리고 가장 중요한 현실인 괴로움을, 그죠? 고승자를, 이거죠? 다섯 가지 느낌으로 여기서 배대를 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부타고사 선생님의 청정도론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근데 저는, 그죠? 눈이 번쩍 떠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발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안 그런 말고, 그죠? 제가 너무 또 뭐, 흥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그죠? 생명 기능이 존재하는 한 느낌들은 끝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과 느껴진 것은 모두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느껴진 것은 모두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즐거움의 기능 등을 설해도 왜 즐거움의 기능인데 왜 괴로움이냐? 그래서 547쪽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을 먼저 봤습니다. 됐죠? 모든 느껴진 것은 결국은 괴로움으로 귀결됩니다. 아까 그 조금 설명했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이렇게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괴로움은 당연히 소멸시켜야죠. 이고 등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들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기능 등을 설하셨다. 뭡니까? 신정진염정에.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편집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일 첫째 줄에 모두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 다음에 즐거움의 기능 등을 설하시다. 등자를 넣어야 됩니다. 제가 원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 맞죠? 그죠? 즐거움의 기능 등 해야 다섯 가지 우리 그죠? 그 느낌의 기능이잖아. 그죠? 예, 그 등을 넣어야 됩니다. 원어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저 개정판 낼 때 아마 등자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다섯 가지 느낌이고, 이 다섯 가지 느낌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런 법들을 닦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은 뭡니까? 신정진염정의 다섯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37 보리분법 전체가 이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제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예, 기능 개발해야 될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신정진염정해를 다섯 가지 기능으로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괴로운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능을 닦아야 되고, 그죠? 정진의 기능을 닦아야 되고, 좀 마음챙김의 기능을 닦아야 되고, 삼매의 기능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통찰지 지혜의 기능을 닦아야 됩니다. 어떤 게 믿음입니까? 우리 초기 그 불교 이해할 때 다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뭐냐? 불교에서 믿음은 네 가지입니다. 뭡니까? 불법성 개에 대한 믿음. 맞죠?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계식 할 때 뭐합니까? 삼귀계 오계잖아요. 그렇죠? 수계식에 있잖아요. 오계만 주면 그 수계식 아닙니다. 혹시 수계증에 오계만 있는 분들은 수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수계는 기본적으로 삼귀계와 오계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죠? 믿음은, 불교에서 믿음은 불법성 개에 대한 믿음입니다. 됐죠? 그죠? 뭐 잘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정진은 뭡니까? 어떤 게 정진입니까? 정진하시에, 정진하시에.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어제 참불가가 이름 바뀌었죠? 야, 기가 막힌 참불가입니다. 어떤 게 정진입니까? 예, 정진도 네 가지입니다. 정진은, 한국 불교의 정진은 뭡니까? 무대뽀입니다. 그렇죠? 정진은 어떻게 합니까? 무대뽀로 하지. 무대뽀로 일주일 용맹정진. 무대뽀로 삼천배. 무대뽀로 다라니 밤낮 안 가리고, 예, 일주일. 스타타타타. 그죠? 인내하게 나오지. 그죠? 그거는 정진이 아닙니다. 무대뽀는 정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른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선법은 더욱더 정장시키려는 것이 바른 정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 바른 정진입니다. 네 가지 정진. 그래서 사정거리를 하자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진, 수행은, 정진은 여기에 있지 있잖아요.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죠. 관화선하고 화두를 드니까, 그죠? 선법, 불선법이 잘 판단이 돼서, 그죠? 수행이 잘 된다 하면 그 사람은 화두 드는 것이 정진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파사를 하면은 잘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정진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다란이 독송을 하니까, 저 선법, 불선법에 해서, 그죠? 잘 된다. 그러면 다란이 열심히 해야죠. 경을 읽으니까, 그죠? 잘 된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근본을 가지고 봐야지, 그죠? 뭐, 비파사라가 옳으냐, 가나선이 옳으냐, 저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죠? 가나선 한다고 앉아갖고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부두둑, 부두둑 하면 뭡니까? 남들이 보면 정진 잘해요. 그렇잖아요. 분노가 나서 잠이 옵니까? 막, 빡! 해가 있을게. 우와, 정진 잘하기는 뭐, 개뿔을 잘해요. 그렇잖아요. 불선법을 먹,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정진의 판단을 선법, 불선법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합니다. 또, 더 하면, 그죠? 또. 그래서죠. 그래서, 이제, 신, 정진. 그, 마음 챙김도 네 가지죠. 예, 신수, 신법을 해서 마음 챙김의 대상을 부처님께서 네 가지로 해서 21가지 혹은 44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삼매. 어떤 것이 바른 삼매입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또 네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어떤 것이 받냐입니까? 여기 불광사, 마받냐, 바라밀. 그죠? 어떤 것이 받냐입니까? 어떤 것이 통찰입니까? 예, 사성제에 대한 지혜로 또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신정진 염정에는 여기 뭡니까? 오근 오리게 들어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 요렇게 말씀드리고 또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자, 이 길을 통해서, 그죠? 이 법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길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것은 미지당정을 설했다. 그죠? 우리, 그죠? 신정진 염정에 이 오근을 닦아서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승자의 길이 있겠죠? 길 혹은 도 있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미지 당직은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류도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다른 주석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류도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 그것의 결과이고, 그죠? 즉, 뭡니까? 예류, 그죠? 우리 그 미지 당직은의 결과이고, 또 그 다음에 닦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즉 이직언을 설하셨다. 이직언은 뭡니까? 예류과부터 아란도까지, 그죠? 자, 그런 게 예류과, 그 뭡니까? 일레도, 일레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까지 중간에 여섯 글을, 그죠? 우리는, 그죠? 뭡니까? 예, 그 이직언이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 이렇게, 그죠? 수행을 통하여 이것은 얻어지고 또 이것을 얻으면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최상의 안식처인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자의 기능, 그러니까 이거는 아라한 과의 기능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능의 측면에서 22가지로 해체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자, 우리 존재가 혹은 인간이 가지는 혹은 인간이 개발해야 될 기능을 부처님께서 22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시면 되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의미가 있죠. 가장 중간에 핵심은 뭡니까? 핵심이라고 보다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은 결국은 괴로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괴로움의 문제를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느낌은, 다섯 가지 느낌은 전부 괴로움으로 귀결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괴로움인 그 느낌을 통해서 다섯 가지, 그죠? 괴로움을 말씀하셨고, 이 괴로움의 조건으로 뭡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베이스 혹은 토대로서 아홉 가지를 먼저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먼저 몸에 있는 여덟 가지 기능. 그렇죠? 그게 뭡니까? 안이, 비설, 신, 그 다음 뭡니까? 역은, 남근, 생명 기능.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정신적인 능력인 의근, 만호의 기능. 요거를, 그죠? 느낌 앞에서 넣어서, 그죠? 그렇게 우리 느낌의 베이스 혹은 토대 혹은 조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느낌 괴로움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것이 괴로움이라 파악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행을 해서 도를 닦아서 이 괴로움을 없애야 되죠. 그죠? 이거 등락을 해야죠. 그 방법으로 우리 기능의 측면에서는 다섯 가지 기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 정진, 염정, 해라는 이 다섯 가지 기능을 닦아서 뭡니까? 괴로움을 소멸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섯 가지 기능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시켜 나갈 때 그 체득되는 경지를 뭡니까?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으로 예,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름이 아닌 뭡니까? 우리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과라는 사상팔배, 즉 승자의 경지를, 그죠?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 예, 세 가지에 배대해서 넣어서 총 22가지 기능으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22건을 청정노동이잖아. 수행의 측면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괴로움을 토대로 해서, 그죠? 이 괴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경지, 수행의 토대로 해서, 그죠? 예, 멋지게 지금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되는 것과 분류되지 않은 것에 따라 이 생명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 생명 기능과 정신적 생명 기능이 있죠.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 예, 이건 뭐 보시면 됩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 일어나는 곳에 따라 이것도 넘어가면 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2번,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죠? 535쪽입니다. 자, 거듭에서 분발하는 비구는 기능의 단 속에 굳게 머물러 기능을 철저히 알아 괴로움을 종식시킬 것이다. 부다고사 스님 뭡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22건은 결국은 뭡니까? 괴로움과 그 종식을 위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22건을 말씀하신 거로 딱, 눈이 번쩍 안 뜹니까? 저기, 저 초기 불교 이해 이런 게 해서, 저 22가지 기능해서 막 쭉 갖다 넣어놨는데 핵심이 항상 빠진 것 같았거든요. 그죠? 22가지로, 저는 거기서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말랐고, 그죠? 이래 했지. 그때 왜 청정도를 안 봤을까요? 그죠? 자, 기능을 철저히 알아 괴로움을 종식시키고, 그렇죠? 그죠? 예. 저 22건도 결국은 그죠? 우리 해체해서 보는 이유는 앞에 그죠? 우리 저 뭡니까? 저 5온 12처 18개도 결국은 뭡니까? 저 무상고 무아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 해서 그죠? 해탈 열반을 치르면서 괴로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타고사 스님도 이 22건의 가르침도 결국은 뭡니까? 괴로움의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느낌을, 요 다섯 가지 느낌을 괴로움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 다섯 가지 느낌 앞에 아홉 가지는 뭡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베이스, 토대로, 조건으로 아홉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기능과 정신적인 기능으로 그 베이스 혹은 토대 혹은 조건으로 아홉 가지를 말씀하고
아홉 가지를 모아놨고, 그 다음에 괴로움으로서 다섯 가지 느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길 혹은 도, 길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길로서 신정진염령이라는 오근을 배대를 했고, 이 길을 통해서 체득되는, 정득되는 경지를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이라는 기준이죠. 예,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22근을 설명했다. 부타고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